뭐? 상금 10억? 언제요? 언제요? 어, 뭐가 10억인데요? 이거 봐봐. 무려 북극에서 살아남기 총상급 10억이래. 이 정도면 우리 집 대출금도 갖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어, 그럼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근데 엄마, 여기 온도가 평균 온도가 영하 30도래요. 사람이 견딜만한 온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바야, 10억이면 영하 30도는 무슨 50도도 버틸 수 있어. 다들 가는 거야, 알았지? 역시 여보라니까 돈만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가서 말이야. 10억이면 로블록스 현지 로벅스 부자.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살아남는다. 가지. 좋았어, 잉여맨 가족 북극으로 가는 거야. 자, 모두 모이셨으니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강렬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단 한 팀만 우승 상금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가방 한 개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은 마음대로 넣으셔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오! 우리가 꼭 1등해요! 처음에는 전략이 중요해, 전략이. 모두들 모여봐. 작전 회의 시간이야. 무턱대고 바로 행동하다가는 좋을 게 없어. 침착하게 행동해야 돼. 역시 여보야, 이럴 때만큼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니까 처음엔 식량과 우리가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식량은 리아가 챙겨오긴 했는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린 적어도 여기서 한 달은 넘게 살아야 된다고. 어? 일단 해가 저물고 있어요. 당장에 추위를 피할 것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딸랑망구구만. 아빠를 닮아서 참 똑똑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빨리 움직여서 추위를 피할 것을 찾아보자. 오스! 오스! 출발! 저희가 꼭 1등 할 거니까 잘 지켜보세요.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지. 이제부터 대회 시작이니까. 어디다 말하는 거야? 저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선전 보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빨리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보자. 여기는 호수가 얼음 근처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적절하지 않아. 너무 뻥 뚫려 있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춥단 말이지. 그러게요. 뭔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뭔가 집 같은 곳이면 좋겠는데 여긴 너무 춥단 말이죠. 그래, 슬슬 추운데 불도 피워야 할 것 같고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나마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여기로 하자. 진짜 못 참겠다. 아빠 그 손에 있는 그 작살 좀 줘봐요. 여기 망둥어 한 마리 좀 잡게. 아니야, 여기서 잘 수 있어. 다들 가지고 온 삽 있지? 다들 그 삽으로 눈을 모으도록 해. 눈? 눈집, 일명 이글루 집을 만들 거야. 모두 빨리 움직여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이글루를 만들자. 알겠어요. 오씨, 오스는 뭐야? 아까부터 오늘의 쓰레기니? 아빠 문진이세요? 알겠다는 일본어예요. 빨리 확인하자. 빨리 눈 모아. 이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 추워. 손 시려. 눈을 모아야 돼.
아, 벌써 해가 졌네. 아빠 다 모았어요. 그래, 나한테 눈블럭을 줘. 아, 네. 캬. 좋았어, 이렇게 꽝꽝 뭉친 눈블럭으로 이글루를 지어야겠다. 좀 크게 지어야겠지. 네 명이서 잘 거니까 말이야. 네. 이쁘게 지을 거야. 저는 계속 눈을 뭉치고 있을게요. 그래, 눈블럭을 더 주라고. 네. 여기 있어요. 좋았어. 한번 지어볼까? 그래도 오늘 다행이야. 눈이 안 내려서 말이야. 아빠 거짓말 같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알았어, 빨리 만들게. 여기다가 입구를 뚫지 하고 여기. 됐다. 아, 안 돼! 입구를 뚫었더니.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부터 지어야 한다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 아빠 실패작이야. 아빠는 실패한 과정인 거지. 와, 됐다. 조금 못생긴 이글루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면 들어가 볼까? 우와. 빨리 들어와 봐. 우와, 여보. 여기다가 불을 지펴 줘 이제. 아유, 그래요. 우! 따뜻하다. 어, 그리고 제가 침낭을 가지고 왔어요. 침낭을 갖고 왔다고? 네. 좋다 좋다. 그럼 따뜻하게 잘 수 있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와서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무래도 내가 앞에 겨울 토끼가 사는 것 같은데 토끼 좀 잡고 올게. 아, 네. 그래요. 오늘은 토끼 구워 먹어보자. 모닥불에 토끼를 구워 먹어야지. 오늘 토끼 고기가 진짜 쫄깃한 게 맛있거든. 야, 우리 집 밖에서 보니까 진짜 네. 개집 같아. 이글루 같지가 않아. 어, 토끼다. 토끼 잡았다. 토끼가 여기 뒤에도 또 한 마리인데 눈 속에 숨어 있었었어. 오케이. 오, 토끼 이거 또 있네. 오케이. 맛있겠다. 오늘은 모닥불에 구워 먹는 토끼 고기다. 여기다 구워 먹자 우리. 와, 아빠 야만인이다. 여기다가 토끼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야. 고기가 왜 세 개예요? 아빠는 안 먹게요? 아, 괜찮아. 리아는 다이어트인데. 아, 네? 오빠가 안 먹는구나. 리아야, 이제 침낭 좀 깔아볼까? 네. 우리 자야지 이제. 침낭이 침낭 안 깔아줘. 아, 그래? 어, 오, 됐다. 그러니까. 눈 속에다 깔아야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 아유, 옷으로 누우면 큰일 나겠는데? 좋네. 안락하네. 안락하네, 안락해. 한번 누워봐. 어떻게 되는지 보게. 야, 안락해, 안락해. 아빠, 야. 발이 너무 시려요. 좋은데? 야, 눈 치우고. 그래, 그래, 그래. 어, 토끼. 좋아. 토끼 고기 다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엄청 먹었어. 아유, 엄마가 두 개 먹었네. 여기 두 개나 먹으면 어떡해. 하나는 엄마 거. 그래, 맛있게 먹자. 우리 이제 꽤 그럴싸하게 이글루도 짓고 불도 지피니까 꽤나 아늑한데? 그치? 바람도 안 들어오고 따뜻하다. 그치? 아, 토끼 고기 먹어요. 여보, 이게 바로 나야. 남자 잉여맨이라고. 처음부터 이글루 안 무너뜨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 그래, 우리 가족 추위에서 오래오래 버텨가지고 10억은 우리가 따자고. 알겠지? 네. 자, 이제 토끼고기 먹자. 네.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어, 맛있어. 냠냠냠냠.
리아야, 너무 춥다. 문 닫아라. 네. 여보 일어나봐. 바닥불 불이 꺼지니까 아침이 돼도 너무 추운데. 아무래도 이글루에서 추위를 버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완전 여기 냉장고야, 냉장고. 그러니까 너무 추워. 안되겠다. 우리 나무를 모아서 나무집을 짓는 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게 좋을 것 같지. 오, 눈이 막 집이 무너진다. 오호호, 눈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나 봐. 자, 그러면은 우리 나무를 모아서 나무집을 짓자. 오, 너무 추워 오늘. 이러다가는 한 달이 뭐야. 내일 당장 집으로 녹화하겠어. 추워가지고. 추워. 어디 나무가 여기 나무가 제일 괜찮네. 내 마침 쓰러진 나무야. 그럴게요. 내가 도끼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나무를 캐서 한번 집을 지어보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근처에 뭐 먹을 거 있는지 요루랑 리아랑 한번 찾아보도록 해. 네. 요루는 싫어. 그래, 요루는 그냥 여기서 눈사람이나 짓고 놀고 있어. 공주는 내 거야. 그래, 여기 놀고 있어. 그러면은 리아랑 여보가 다녀와. 그래, 리아야 가자. 네. 조심히 다녀와. 추워. 다녀와, 너빌 다시 나오메. 짜증나네. 너도 따라와. 또 따라오라고. 리아야 뭐해, 빨리 와. 자, 그럼 나무를 캐서 나는 집을 짓도록 해야겠다. 눈길이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내려와. 진짜 조심히 내려오라니까. 빨리 일어나. 안 다 죽었나? 아, 안 죽었네. 그래도 여기 먹을 수 있는 게 있네. 이 벨이나 몇 개 가져가야겠다. 요루야, 이거 챙겨줘봐. 엄마, 여기 버섯도 있어요. 우와, 엄마 먹을 거예요? 그래,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리아야, 조심해야 돼. 이런 깊은 산속에는 야생동물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 야생동물? 그래, 북극에 있는 곰이라든지 굶주린 동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북극곰 보고 싶다! 조용히 좀 해, 엄마가 조용히 하라잖아. 또 뭐야, 넌 곰이 안 보고 싶다는 거야? 곰돌이? 그래, 하얀색 곰돌이 안 보고 싶어? 귀엽겠다, 곰 보여줘! 곰! 얘들아, 제발 조용히. 응? 곰! 보고 싶다. 곰아, 어디 있어? 곰 보여줘. 곰은 어떻게 울지? 바보야, 그것도 몰라? 우엉이잖아. 그래? 우엉! 우엉! 우와, 곰이다! 짱기 아빠! 얘들아, 도망쳐! 빨리! 술래잡기
갑니다. 아, 이만하면은 집도 잘 지은 것 같은데 가족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려나? 응? 여보 빨리 도망가요. 빨리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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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저기 뭐야? 아, 살았다. 도망쳐. 왔구나. 저게 도대체 뭐야? 뭐긴 뭐예요. 곰이었어요. 아무래도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북극곰이 이 꼬마 야생동물 있는 거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 에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생명이 중요하지. 집으로 가요. 그래. 근데 리아는 어딨지? 리아? 내 정신 좀 봐! 리아야! 그림. 헤헤헤! 웅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